또 두 선수가 하해를 하면서 잘 넘어갔습니다. 네. 자, 한 번에 길게 그리고 오른쪽 측면까지 연결됩니다. 달려가는 이지홍. 한 명 피해내면서 또 한 번 접어놨어요. 그리고 낮게 골! 선취골 나옵니다. 스코어는 1대0 파주시민이 앞서갑니다. 아, 그렇죠. 이번에 오른쪽으로 나오는 이 패스가 굉장히 또 정확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지홍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잘 쓰는 왼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대에게 심리적으로 잘 녹여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헤이크를 주면서 오른발로 낮은 크로스, 여기서 백힐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곧바로 자, 이지용의 발끝에서부터 출발했던 공격, 결국 파주시민의 후반전에 오른발 골! 원더골 나옵니다. 스코어는 2대0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또 좋은 슈팅을 보여줬던 정성민이죠. 네. 네, 교체 투입되면서 이번에는 네. 아, 이 슈팅은 함성민 골키퍼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손끝으로 살짝 건드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골문 너무 구석 쪽으로 갔기 때문에 함성민 골키퍼 오늘 좋은 선방을 보여준 함성민 골키퍼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프리